대한민국 디자인 전환의 1호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사는 일반인 대학생으로 대통령이 공공성이가 있는 중, 청소년 공공성이상 최종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인 대학생으로 대통령이 공공성이가 주사는 한국 디자인 지원 윤기영 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대통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명되신 참가자들은 조항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도원, 김경주, 홍성은, 이주어, 나와주시기. 홍성은 선생님께서 대표로 시작하겠습니다. 3강, 한양대학교 디자인대학원, 홍도원, 김경주, 홍성은, 이주어, 나와주시기. 이는 제55회 대한민국 디자인 논란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성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9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의미. 전자 이명훈, 박민혜, 최헌정, 전성원. 이명훈 수상자님께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상장 위니아전자 이명훈, 박민혜, 최헌정, 전성원. 위는 제55회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국무총리상 수상자분께서는 상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국무총리상 대학생분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수상자분께서는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서울대학교 김승희, 양다영. 네, 상장 남서울대학교 김승희, 양다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시상해주신 윤주현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청소년 부분 최고상인 국무총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 이길형 회장님께서 시상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순으로 시상할 건데요. 호명되신 수상자분께서는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임희진. 상장
거꾸로 캠퍼스 2학년 임희진. 귀하는 제55회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중등부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수상자분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문중학교 이소현. 광문중학교 3학년 이소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등부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서울 원북초등학교 문이준.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서울 원북초등학교 5학년 문이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해주신 이길형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동상 이상 수상자분들을 온라인 화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매해 공모전 출품 및 수상작의 경우에는 그해 디자인 트렌드나 사람들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주제들이 주로 출품되곤 합니다. 올해는 모두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뭐 코로나, 제로웨이스트, 환경보호, ICT 기술 관련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올해 55회는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보는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프로 디자이너, 대학생, 초중고로 서로 다른 연령의 수상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주제를 풀어낸 점이 두드러졌던 회차였습니다. 같은 코로나 주제여도 일반 및 대학생 부문은 코로나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와 가구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증명하듯 신발장, 공기청정기 등을 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청소년들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승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상자분들이 어떤 작품으로 수상하셨는지 사진과 함께 화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 수상자분들께서는 호명이 되시면 간단하게 수상 소감 부탁드리며 수상자분들 대다수가 학생분들이셔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다소 서투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참석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 추천 수상하신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백순현 교수님입니다. 네, 제품 디자인 부문 농업용 소형 관리기 작품으로 수상하셨는데요. 네, 교수님 만나볼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된 계명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백순현 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매우 힘든 시기에 이렇게 희망차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끝과 함께 우리 디자인 산업의 큰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대학생 부문 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분들을 차례로 만나볼 건데요. 시각정보디자인 부문 아란차 차 패키지 작품으로 수상하신 주식회사 JBB 인터내셔널 전정수 수상자님입니다.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JBB 인터내셔널 전정에 다니고 있는 전정수 사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들 코로나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품 디자인 BCH 유아 심폐소생술 도우미를 수상하신 조선대학교 유현석 박혜인 수상자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큰상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수상 소감 잘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제품 디자인 팬거로 수상하신 청주대학교 최진성 수상자님인데요. 네, 이 팬거는 선풍기의 팬과 옷을 거는 행거를 합친 합성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텐데, 선풍기가 여름이 아니면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약간 애먹기 십상인데, 선풍기에 옷을 걸어서 건조까지 되는 이런 기능을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수상자분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냥 뭐운 좋게 이번에 수상하게 돼서 일단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참여해서 더 결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각정보 디자인 부문 조선마술사로 수상하신 수원대학교 김성준 수상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성준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좀 좋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 다들 잘 조심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서울대학교 박하얀, 임혜린 수상자분들인데요. 시각정보 디자인 독토비어스 작품으로 수상하셨습니다. 시상식에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는데, 한번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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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남서울대학교 박하얀, 임혜린입니다. 이번에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독도의 의미를 알리는 디자인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수상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네. 독도비어스에서 그 메인 캐릭터로 하신 생물이 해양생물인 걸 알고 있는데, 그 네. 해양생물을 메인 캐릭터로 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 독도 강치는 이제 사실 이제는 볼수 없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독도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준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캐릭터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클린 퍼피로 수상하신 대구대학교 배성철 수상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상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상자님 잠시 화면에 안 보이시는데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배성철입니다. 이렇게 큰상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품 디자인 온웨어로 수상하신 한밭대학교 박민지 수상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박민지입니다. 네, 수상자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수상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졸업작품으로 하게 된 작품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좋은 기회로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코로나도 열심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마지막 작품인데요.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최가영 수상자님입니다. 산업공예 디자인 부문 스윙스윙으로 수상하셨습니다. 네, 수상자님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과기대 도예학과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최가영입니다. 이 상을 받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축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상 수상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품 디자인 키도로 수상하신 홍익대학교 김한슬, 고준원, 송연준 수상자님인데요. 이 키도는 요즘 동영상 크리에이터가 많아진 추세를 따라서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크리에이터를 위한 카메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인지 수상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졸업작품으로 전시했던 작품을 제출하게 됐는데 좋은 결과를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네, 수상자님 그 키도가 특별한 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른 앱과 차별화된 키도만의 앱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키도는 이제 타겟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동영상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을 많이 추가했습니다. 네, 지금 키도 수상자분 지금 말씀 아직 안 끝나신 것 같아서 다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도는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상 수상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허청장상 수상자분들인데요. 로얄 칼리거 아트 정다은 수상자님이 제품 디자인 다목적 의자로 수상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수상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소감 몇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브론즈 프라이즈 특허청장상을 수상하게 된 정다윤입니다. 우선 이런 시상식에 수상자로서 참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네, 지금 모두가 네. 네, 말씀하세요. 낯설고 좀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제품 디자인 4K 메저링바로 수상하신 호소대학교 허원범 수상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상자님 특히 반가운 간단하게 일이고, 네. 아, 특히 간단하게 뜨겁고, 소감 말씀. 뜻깊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엔 더 좋은 작품으로 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몸 건강히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동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수상자분들 만나볼 건데요. 먼저 오르마트젬 디자인연구소 박양화 수상자님이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부문 파이팅 대한민국으로 수상하셨습니다.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르마트젬 디자인연구소 대표 박양화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또이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내자는 취지로 파이팅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상모 주얼리를 디자인하였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합시다. 소중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다음으로는 킹스턴 유니버시티 이주영 수상자님이 시각정보 디자인 1876 근대를 향하는 문으로 수상하셨습니다.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 안녕하세요. 킹스턴 대학원 재학 중인 이주영입니다. 뜻깊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 더욱 성장하는 디자이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시각정보 디자인 나란히 서울 도심 속 골목 여행을 안내하는 일러스트 리플릿으로 수상하신 남서울대학교 박하얀 수상장입니다. 네, 계신가요, 수상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받으셨는데 동상 또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또 개인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님, 그 나란히 서울 도심 속 골목 여행이 뭐 을지로나 송수 같은 이런 골목길을 잘 알려지지 않은 골목길을 소개해주는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짧게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갈 만한 이런 골목을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안국역 3번 출구로 올라오면 그
감고당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옛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소들이 많은 골목길이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잔잔해지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과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장상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상 수상하신 대림대학교 이민철, 이성수 수상자님인데요. 공간환경디자인 싱킹라이프 작품으로 원장 정민선 이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요즘 같은 코로나19 같은 사태로 인해서 저가 항공사가 좌석 모니터를 제거를 하여 급유비를 줄일 때 어떻게 하면 중저가 항공 기내에서도 기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해서 출발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큰상 받을 수 있어서 영광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수상하시게 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청소년 부문 수상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순서는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순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상자분은 고등부 금상,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청신국제고등학교 한세라 수상자님인데요. 패션 텍스타일 부문 아름다움으로 치료하다 작품으로 수상하셨습니다.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청신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한재라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수상자님, 제가 현물을 봤을 때 소재가 굉장히 독특하던데, 혹시 어떤 소재로 만드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소재는 그 PVC 소재랑 실크 노광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복에서 모티브를 따오신 게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님.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수상자분은 고등부 은상 한국디자인단체 총연합회장상을 수상하신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최혜림 수상자님인데요. 네, 제품 디자인 에스팟으로 수상하셨는데, 이 에스팟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상자님? 네. 이 에스팟은 평소에 사용할 때 불편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틱을 사용해서 스틱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디자인하였고요. 그래서 스틱을 사용해서 보편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스틱으로 냄비 뚜껑을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냄비를 아예 들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용도로 디자인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좋은 아이디어로 수상하신 점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시각인 한국여행 회한카드로 은상 수상하신 서울디지털고등학교 김도경 수상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경 수상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상 좋은 상 소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서울 디지털고등학교 김도경입니다. 의미 있는 상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부 마지막 작품인데 서울 YWCA 회장상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최서연 수상자님인데요. 시각정보 디자인 케이팝콘, 케이팝 CI UI 캐릭터 작품으로 수상하셨습니다.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학생부 동상 수상하게 된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최서연입니다. 네, 내년에는 간단하게, 네. 성장해서 일반부에 출품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등부 소개를 시작할 건데요. 중등부 금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보성여자중학교 임승현 수상자님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디자인 양이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특이한 점이 유기묘로 게임만 할수 있는 앱이 아니라 게임을 함과 동시에 게임을 하면서 쌓인 포인트로 실제로 유기묘 보호센터에 기부를 할수 있는 이런 착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상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수상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뜻깊은 상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아이디어로 성장해서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고양이는 안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럼 유기묘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 앱을 만드신 걸까요? 아, 네. 이제 실제 저희 동네 길고양이들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장현님. 네, 다음은 공간환경 디자인 녹색 어머니 작품으로. 죄송합니다. 다음은 중앙중학교 오혜령 수상자님인데요. 아, 네. 제품 디자인 부문 모두를 위한 채용계로 수상하셨습니다. 그럼 수상자님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상 받게 된 중학교 1학년 오혜령입니다. 전 이번에 시각장애인이랑 유아 모두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채용계를 구상해서 대회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좋은 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간환경 디자인 녹색 어머니 작품으로 금상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마산중학교 이우진 수상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상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우진 수상자님 네.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 난 2009년 디자인 전람회에서 공간 환경 디자인 부분 금상을 일단 수상해서 일단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있으신가요? 아, 네. 환경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동차 중심이었던 도로에서 학교 등굣길에 학생 중심으로 바뀌었고 또 이제 의식의 변화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 녹색 어머니들을 보고 이제 횡단보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이제 필요한 공간으로 제 생각을 이제 좀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가 본선에 진출을 해서 상을 받게 되어 다시 한번 기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책 대신 읽어주는 장갑 작품인데요. 네, 시각장애인이 후천적으로 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디자인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점자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점자를 못 배운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이 장갑에 센서를 달아서 점자를 인식하면 음성으로 책을 읽어주게 해주는 똑똑한 장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수상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민재 수상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상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간략하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품 디자인을 할때 가장 즐겁게 아이디어를 구상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제품 디자인에 흥미가 생기게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은상 수상하신 한국국제학교 임찬 수상자님인데요. 공간환경 부문 쓰레기 대신 사람이 모이는 가로수 벤치 작품으로 수상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임찬 수상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수상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KIS 제주 7학년에 다니는 임찬입니다. 많이 준비한 만큼 큰 상을 받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디자인 다리미 안전캡 작품으로 은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 수상하신 중앙중학교 권어주 수상자님입니다. 네, 수상자님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중학교에 재학 중인 권호주입니다. 네, 저희 일상생활에서 스치면서 들었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만의 디자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큰 상을 받은 것도 앞으로 잊혀지지 않을 기억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기억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은 해강중학교 오주원 수상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품 디자인 워크신호 등 작품으로 동상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재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험 삼아서 나와본 대회였는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로 다시 참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등부 마지막으로 동상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 총대상 수상하신 감계중학교 이채윤 수상자님인데요. 네, 이 나를 보여줘 작품인데 이 작품이 되게 스마트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운동하고 다이어트 할때 스마트워치나 만보기 이런 거 여러 개 착용하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디자인하신 작품입니다. 이 신발만 신으면 지금 현재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제가 운동하면서 몇 킬로가 빠져 있는지를 볼수 있는 그런 신발인데요. 스마트폰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운동하시다가 잠깐 벤치에 쉬실 때제 건강 상태까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그럼 이 나를 보여줘 작품으로 수상하신 수상자님 만나볼까요? 네, 이채윤 수상자님입니다.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상자님 화면에 아직 안 보이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청소년 디자인 전람회라는 이런 큰 데서 상을 받게 돼서 되게 기쁘고, 다음에는 더 많은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중등부 수상자분들께 모두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자라나는 새싹들 초등부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금상 그림이었다.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상 수상하신 서울 가주초등학교 김세린 수상자님인데요. 저희 뉴스에서 그 코로나 방역, 그 방역하시는 의료진분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마치 옛날에 저희 마을 입구를 지켜주는 정승과 같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분들을 위해서 나무를 깎아서 정승을 만들었다. 김세린 수상자님 계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가주 초등학생 김세린입니다. 기다려. 금상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큰 상인지 몰랐지만 금상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제야 굉장히 기쁘고 실감이 났습니다. 나무를 힘들게 깎아서 만든 장생인데 열심히 했더니 금상이 되어 있었네요. 힘들고 열심히 장생을 만들어서 금상을 받았으니 엄청나게 보람했고 뿌듯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각정보 디자인 부문인데요. 됐어, 윤세리도 잘했어.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어린이를 위한 화재 대피 안내기기와 픽토그램으로 수상하신 분인데요. 서울 모군초등학교 함소린 수상자분 계신가요? 네, 함소린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에 근처에서 불이 났을 때 모두 홍길동에서 서로 밀치고 밀치며 그 밖으로 나왔던 기억을 살려서 이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간환경부인데요. 노약자들을 위한 교통배려 시스템으로 금상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 서울 모군초등학교 성세민 수상자님인데요. 네, 노약자분이 타면은 그 노약자석에 불이 오고 진동이 이렇게 오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양보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 똑똑한 수상자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님. 감사합니다. 네, 소감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노약자분들을 위한 시스템이 더 디자인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초등부 은상 수상자분들인데요. 은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상을 수상하신 양일초등학교 소하윤 수상자님입니다. 시각정보 디자인 슬기로운 분식생활 작품으로 수상하셨는데요.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상 저한테 주셔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출품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내년에도 출품 하나 더 해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 동상 한국 스카우트 연맹 총대상을 수상하신
서울계일초등학교 이모건 수상자님입니다. 제품 디자인 양치가 즐거운 스마트 칫솔 작품으로 수상하셨는데요. 네, 수상자님 계실까요?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계일초등학교 6학년 이모건입니다. 이 상을 받아서 정말 기쁘고요. 함께 도와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초등부 작품인데요. 제품 디자인 허리와 다리가 아프지 않는 엄마 싱크대 작품으로 수상하셨습니다. 윤희승 수상자님인데 평소에 엄마를 많이 도와드렸는데 싱크대가 너무 높아서 허리와 다리가 아파하시는 이런 어머니를 보고 되게 안타까웠나 봐요. 높이가 조절이 되는 싱크대를 디자인하셨는데 이 효자 윤희승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윤희승 수상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한번 만들어봤는데 영상을 타게 돼서 감사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미처 못 들어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네, 은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멸종위기동물학습놀이책 정재희 이희원 수상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큰 상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모든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네, 이제 2020년 제1회 데이터비즈 인포그래픽 공모전 수상자분들을 화상으로 소개해드린 다음에 저희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수상자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비즈 인포그래픽 공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의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추진한 공모전인데요. 오늘 화상회의로 소개해드릴 수상자분들은 총 4팀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 남효림, 박재준 수상자님부터 만나볼 건데요. 대한민국 데이터로 그린 사회적 경제 생태계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5 앤드 남효림이고요. 저는 엔톡의 박재준입니다.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의미 있는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공모전에서 이제 전문 데이터 기업하고 금융 데이터를 되게 과감하게 다룰 수 있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하고 디자인과의 그런 스마트한 협업으로 좋은 작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코비드19 볼룬신 서울 작품으로 금상을 수상하신 전서연, 조윤주 수상자님인데요. 네,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서연, 조윤주 학생 같이 대표로 수상하게 된 전서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빅데이터 연합동아리 과제에서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있고 그 빅데이터 시각화 유튜브 채널 위비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비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데이터 비즈 작품들을 많이 감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은상인데요.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작품으로 은상 수상하신 강화정 수상자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컨택트에서 언택트로라는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하게 된 강화정입니다. 데이터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선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좋은 자리에서 좋은 분들과 언택트이지만 디지택트로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작품인데요. 네, 통계로 보는 장학금 작품으로 동상을 수상하신 임수진 한예리 수상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통계를 보는 장학금으로 동상 수상하게 된 임수진과 한예리 중에 대표자로 참석하게 된 한예리입니다. 큰 상 받게 되어 기쁘고 나중에 좋은 주제로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대통령상 수상하신 수상자님부터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IoT 신발장으로 대상 수상하신 송동원 수상자님, 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대상 수상한 송동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사진 나중에 혹시 주시나요? 제가 지금 자랑을 좀 해야 돼서, 네.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을 지금 참고 있는데, 우선,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저 같이 함께 작업했던 공동 작업자들이 또 참여하지 못해서, 저 또한 아쉽고, 그리고 그들 또한 되게 아쉬워합니다. 우선 저는 2000년도에 디자인 대학이라는 곳을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디자인의 꿈을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고 뭐 수상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디자인 전람회라는 곳에서 특선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제 꿈이었고 희망이었는데 결국 2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주위의 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축하해주고 있고 그 덕에 저는 또 더 많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상 소감은 뭐 너무 영광스러워서 저는 뭐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저희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이명훈 수상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명훈입니다. 예. 일단 수상을 하게 되어서 정말 제가 낸 작품은 사실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해서 주방에 사용되는 그 패드형 UV 살균기를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건데 하루빨리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영훈 수상자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상 수상하신 남서울대학교 김승희 양다영 수상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무총리상 수상하게 된 김승희 양다영입니다. 저희가 졸업작품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지도해 주신 선병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상을 발판 삼아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친구가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들었으니까 저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상품 같은 거 노트나 이런 걸 살 때 보면 뭐 해외 유명 도시들의 랜드마크, 뭐 예를 들어 에펠탑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일러스트를 파는 상품들은 많은데 희한하게 저희 나라의 자랑인 국보가 들어간 그 상품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국보를 잘 보면 세세한 패턴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예쁜데 이게 문화재, 국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저희에게 이게 아무래도 역사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시시하게 좀 재미없게 취급을 받아서 좀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이 패턴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픽 이미지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큰 상 받게 되어서 감사하고 저도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잘 들었고요. 네, 다음은 청소년분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등부 임희진 수상자님,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무총리상을 타게 된 이미진입니다. 이번에 네 번째 출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앞으로 제 디자이너라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도 계속 작품 출품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중등부 이소현 수상자님 중앙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무총리상 받게 된 이소현입니다. 좋은 상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기쁘고 옆에서 도와주신 선생님들이랑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등부 수상자님인데요. 네, 서울 원북초등학교 네, 문이준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북초등학교 왕년 문이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외국인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이 보드게임을 만들었고 다른 어른과 어린이 모두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